네, 오늘 수요예배는 전환점의 시간표, 노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이처럼 문이 막혔거나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는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경제, 산업, 학교,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멈추어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최고의 계략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바로 예배와 현장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온라인 신앙생활이 이제는 보편화,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터전이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수업과 교육방송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더 이상 학교가 이제 그저 그런 곳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이 육신적인 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데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멈추어진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 8월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또 여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가 노타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탓, 저런 탓, 누구 탓, 사람 탓, 환경 탓 이렇게 탓하면서 정작 중요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2020년, 그동안 놓쳐버린, 잃어버린 코로나의 노타임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모든 시간이 응답이 되어지는 에브리타임의 전환점이 우리가 되찾아서 남은 후반기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팀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세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날 밤에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계획, 자기 목표를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은 그날 밤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후반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승리하면서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또 정상적인 사역과 현장들이 지금 중단된 그런 영적 공백기를 틈타서 신앙과 믿음이 나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다운되고 시들시들해지고
적당히 대충 뭐 코로나니까 뭐 조심해야지 몸 사려야지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영적 흐름이 다운되고 뒤처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본인은, 당사자들은 왜 응답이 없는지,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흔히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확히 보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완전한 올무고 함정이고 틀이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그 흐름에 잡혀있고 매여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부족사회,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지경을 벗어나는 순간 언제 어디서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형선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떠나라. 죽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오래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지역 곳곳에 있는 한마디로 우상 동네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문과 지역에 있는 그 저주와 멸망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라.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죠. 코로나의 새로운 확산의 근원지가 되었던 우리 이태원 클럽.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게이바였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이 어떤 곳입니까?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모슬렘 사원이 그 한복판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 렘넌트들 데리고 거기 캠프하러 갔습니다. 감히 겁도 없이. 그 모슬렘 신전에 딱 들어가면요, 그 제일 정문에 뭐가 있냐면 다섯 개 큰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정시기도 시계 알리는 거 다섯 개.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번 정확하게 정시기도 하는 시계. 그 시계가 다 있다니까요. 그 낮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니까요. 그 와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란 이 경전 막 외우고, 이태원 한복판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겁도 없이 막 전도지 놓고 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간담이 서늘한데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워낙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모슬렘 신전이 딱 버티고 있는 곳이 이태원입니다. 전 세계 다민족들이 가져온 우상과 종교들이 완전히 짬뽕돼 있는, 한마디로 뭐죠? 재앙지대요, 재앙지대. 근데 원래 이태원은 뭡니까? 전 세계 수많은 다민족과 TCK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 이태원 가보세요. 한국이지만 한국 아닙니다. 온 천지 외국 다민족들이에요. 그 중에는 특히 한남동 일대에 가보면요, 대사관, 전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 대사관 직원들, 주재원들, 한마디로 뭐죠? 외국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 그 한남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 그 이태원 지역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 이태원 지역이 점점점 사각지대로, 점점점 재앙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터질 일이 터진 거죠. 게이바. 이태원 미용실에서 일했던 우리 교회 다닌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제 미용실에 일하니까 이태원에서 자기 손님 중에서 막 게이, 레즈비언 그런 손님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이태원에. 그 미용실에. 뿐만 아니라 막 정신문제 딱 봐도 막 정말 심각한 정신세계나 뭐 이 심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미용실에. 그만큼 이태원이 심각한. 그게 영적 흐름입니다. 이태원에. 몇 주 전에 제가 지역 신방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일산에서 가장 핫한 동네입니다. 서울대 합격순위, 그냥 경기도권에서 서울대 합격순위 2위, 3위를 다투는 고등학교가 있고 아주 우수한 학군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예전에는 뭐냐면요. 무덤이 그렇게 많은 무덤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처럼 막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길거리에 도로에 막 뼈다귀가 굴러다니고 해골이 막 보일 정도로 그런 무덤 지역이었다니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지역에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온 거죠. 모르고. 오자마자요. 처음에는 막 밤에 막 계속 악몽 꾸고 시달리고 막 그랬다니까.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 예배 드리고 흑암 꺾고 복음 선포하고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운 거죠. 겉으로 보면요. 최고급 단지 아파트에 좋은 환경에 좋은 학군에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영적 흐름과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마치 이번 주 우리 강단처럼 가다나 지역에 그라사인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 영적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이 동네에 와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사 왔다가 오히려 그 동네에 살면서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는 가정들이 더 많이 생길 정도로.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또 다수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만큼 흐름이 영적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개인에는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계속 어려운 일이 곳곳에서 터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는 가난과 질병과 재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있는 모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의 흐름, 상처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그 갇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일평생 살아가기를 사탄은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자신의 영적 흐름을 단번에 뒤바꾸는 최고의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단의 비밀. 단의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불신자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불신자들한테 막 쪽팔리게 막 그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끌려가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고통과 재앙과 재난 속에 왜 있습니까? 왜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다. 어느 날이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놓쳐버린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한맺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피언약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거 놓쳐서 망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하게 심겨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가인은 농사 지으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피언약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에 적당하게 맞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이만큼 예배 실패가 무서운 거예요. 예배 실패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도 동생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죠? 그 후손과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뭐 가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손과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죠. 야발, 목축업의 시조입니다. 유발, 퉁소, 악기를 만드는 시조예요. 두발 가인,
청동기, 철기 문화, 문명, 기계 문명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후손들이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완전 서밋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탑 중에 탑이에요. 근데 그들의 진짜 인생과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만큼, 부르지 못하는 언약의 계보에서 완전히 제외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언약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현실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응답, 그리고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만나면 산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뭐 6천명, 8천명 상관없습니다. 예수 만나기만 하면 즉시로 낫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말씀. 말씀을 받은 사람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예정 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결국 누가 살아남고 누가 승리했습니까? 말씀 잡은 사람들, 언약 붙잡은 사람들, 언약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한 해의 원단,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오늘 그날의 기도수첩의 말씀, 이걸 보고 언약의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언약의 3종 세트.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식생활 문화가 지금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게 밀키트. 밀키트가 뭡니까? 밀은 식사를 얘기하는, 키트는 세트를 얘기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세트라는 거예요.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한 세트에 딱 구성해가지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판매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게 밀키트입니다.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고 힘든, 예를 들어서 뭐 부대찌개, 매운탕, 뭐 알탕, 뭐 이런 거. 맛집에 가서 막 오랫동안 줄 서지 않아도 집에서 꺼내서 그냥 조리만 하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학교 안 가고 막 집에서 막 엄마들 막 밥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더운 여름에. 또 집집마다 삼식이들이 막 식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렘넌트들. 힘들죠, 밥하기. 그 밀키트 하나 다 돼 있다니까요. 꺼내가지고 그냥 조리만 하면 돼. 제가 이거 이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언약 키트. 우리는 언약 키트입니다. 언약의 3종 세트를 딱 펼쳐가지고 단 10분만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아주 조금 싸웠는데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었던 그 흑암과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플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플렉스가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플렉스. 플렉스는 원래 뭐 과시하다, 자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 해버렸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백화점에 가서 막 요즘 잘 나가는 신상 이렇게 명품 시계를 샀다. 그럼 뭐라 얘기하면 오늘 내가 백화점 가서 시계 플렉스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플렉스 시계를 한마디 질렀다는 거죠.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플렉스. 영적 싸움 플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핵인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의 모든 영적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결단을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2020년 지난 코로나의 7개월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이 없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핑계예요. 오늘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드로아의 밤. 이 드로아의 밤이 며칠, 몇 주, 몇 달을 고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짧은 밤, 단 몇 시간에 인도를 받은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그게 드로아의 밤이에요. 우리는 자꾸 막 핑계를 대고 이유를 갖다 댑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메시지 못 듣고, 기도 못 하고, 기도 수첩 못 하고, 다락방도 못 하고, 훈련도 못 받고. 그럼 시간 많이 주어지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할 겁니까? 오늘 이 밤에 영적 흐름 바꾸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영적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남은 후반기? 아마 전반기에 했던 것처럼 그 영적 흐름 그대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흐름대로 간다니까요. 내 의지와 내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고 상관없이 사람은 결국 흐름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게 미련하게 계속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말 그대로 터닝하는 거예요. 터닝. 터닝을 할 때에 방향을 바꿀 때는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동력을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세 가지 모멘텀을 찾는 그런 영적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찾을 모멘텀은 이제 남은 후반기를 놓고 남은 내 인생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후대, 내 업과 전문성에 반드시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 이때 바울이 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환상, 그 꿈, 그 언약 앞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꿈과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미션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은 너무 쉬운 거죠. 그 전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고집 왜 피우느냐? 미션이 없어서 그래요. 고집 센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 고집 셉니다. 왜 자꾸 갈등하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왜 자꾸 핑계대고, 왜 자꾸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해볼까요? 미션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미션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자는 거저 먹고 살고, 거저 자기 욕망,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몸부림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이없이 한 방에 바벨탑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버립니다. 하지만 미션이 있고 미션이 분명한 인생은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꼭 특별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속에 또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도록 붙잡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집사님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정형외과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교통사고긴 한데 아픈 곳이 없어요. 멀쩡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절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미션 줬습니다. 집사님,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 이 시간이 완전 기회다. 지금까지 놓쳐버린 24시를 완전히 회복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완전 24에 올인해라. 예배에 올인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완전 24에 제대로 한번 올인해봐라. 이 미션을 제가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 제가 있는 그 병실 2인실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환자, 한 여자 불신자 청년인데 이 불신자 여자 청년이 20살 때 TV에 나오는 유명한 달마스님 만나가지고 팀 사역 받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의 집안 가문이요 거의 무속인이에요. 엄마를 비롯해서 형제들 거의 다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가문 무속인 집안이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또 신내림 해주는 그 무당이 내림굿 받으라고 지금 막 계속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제 곧 내림굿 받을 거라고. 그 지금 자기 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거 지금 막 연구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 내림굿, 이 무당 되는 게 너무 좋고 귀신과 교제하면서 오는 그 느낌과 기분이 너무 자기는 좋다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반대로 들려졌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시달려. 나 지금 너무 시달리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청년이 막 공황장애 얼마나 심하게 지금 시달리고 있냐면 병원에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밤 늦게 몰래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잤다가 아침에 일찍 또 병원에 와서 있고 그리고 뭐 병실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배 피러 나갔다가 전화하러 나갔다가 들락날락 뭐 하여튼 눌리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이거 만나야 되겠다. 만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도수 치료받으러 가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정신이 없으니까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병실에 뭐 도수 치료받았다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없구나. 오늘은 뭐 아닌가 보다.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병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 물 내리는 소리. 그 여자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잘 됐다고 잠깐만 좀 나하고 얘기하자고. 이게 딱 보니까 이제 목사하고 알잖아요. 눈치 딱 채고 자기 이제 도수 치료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 자기 외가 쪽에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자기는 한테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안다고.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거짓의 압이 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요 막 문 바로 앞에 서가지고 문고리 잡고 막 언제든지 튀어나가려고 막 이쪽으로 오지를 않는 거 아무리 오라고 해도. 결국 튀어나갔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시간표인데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만큼 미션을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을 두 번째 모멘텀은 뭐냐면 미션을 붙잡았다라면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갈 분명한 인턴십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게 됩니다. 다윗이 이 미션을 붙잡는 날 미션을 감당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본격적으로 인턴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인턴십이 바로 다윗이 왕궁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왕관 쓰고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악신 들린,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으로 그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의 현장을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합니다. 인턴십. 그리고 골리앗을 꺾은 이후로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막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요 언약이 됐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비전과 꿈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현실들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문제 아닙니다. 뭐죠? 인턴십.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언약과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인턴십의 현장에 최고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 그 힘든 노예 생활하는 게 그게 힘든 노예 생활입니까? 아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인턴십의 현장입니다. 억울하게 배신당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게 그게 억울한 겁니까? 아니에요. 애굽을 다스리는 전 세계 총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인턴십의 현장. 언약 붙잡은 미션 가진 자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들은 언약 성취를 위한 미션 실현을 위한 인턴십의 현장, 바로 CBDIP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여유있게 누리고 즐기면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모멘텀은 미션을 붙잡고 인턴십을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말씀 성취와 응답과 은혜와 증거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막 이렇게 쓰여졌지만요. 사실 그 내용들은 다윗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록한 찬양과 기도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 포럼입니다. 매주 일평생 여러분들에게도 생명 살리는 인생 포럼의 생생한 응답과 증거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흐름을 보았고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시대를 뒤바꾸는 전환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죠. 오늘 바울처럼 꼭 특별한 드로아의 방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흐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내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기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후반기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고 그 시간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전환점입니다. 터닝포인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요. 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힘듭니다. 다 고전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나만 응답이 없고 나만 힘들고 내가 제일 힘들고 착각입니다.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영적 결단이 여러분에게 선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시작입니다. 어려움은 옛 틀을 벗고 새 틀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나와 우리 가정, 내 삶과 내 현장에 이러한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결단의 시작, 바로 믿음의 단을 회복하는 믿음의 단을 쌓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23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 각 부서에서 예렘패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에도 상관없이 여름에 전반기에 못다한 그런 학업을 위해서 뭐 기숙학원, 여름 캠프가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요. 교육업계에 따르면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막 취소하려고 그러고 막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막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왜 안 여냐, 왜 진행 안 하냐 막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영어 캠프, 학업 캠프 아예 뭐 기숙 학원으로 뭐 떠밀려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 기성세대들은 내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적으로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강남에서는요,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 하는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SAT 특강, 대입을 위한 뭐 쪽집게 가회 특강, 여기에 뭐 일부 학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제대로 못 가고 학원도 그렇고 내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자녀가 세상을 못 따라간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막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보내고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 영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여름 수련회와 훈련들, 이런 여름 시간표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저희 큰딸이 이제 뭐 예렘패 한다고. 야, 보니까 빡시더라고요. 아침 7시 반, 밤 9시, 두 번. 야, 그 얘가요, 그거 하려고요. 막 밤에 막 알람 맞춰가지고, 7시 15분에 알람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하더라니까요. 둘째 날 오늘은 아예 6시 50분에 알람 안 울렸는데 지가 혼자 일어나서 6시 50분에 일어나가 씻고 옷 입고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그걸 그 시간에 엄마 아빠는 막 사경을 헤매고 자고 있는데 얘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번에 WRC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제 인도 받으면서 영상 다 보셨죠? 3살, 4살밖에 안 되는 그 꼬맹이 렘넌트들이 그 자기의 CBDIP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뭐 전 세계 237에 흩어져 있는 한국 렘넌트가 아니라 외국인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 CBDIP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코로나가 훨씬 심각합니다. 근데 시차가 전혀 안 맞는데 새벽에 막 그 한국 시차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자서 줌으로 칵 드리는 그 외국인들 보십시오. 렘넌트들 보십시오. 우리 한국말로 메시지 들어도 이해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통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 그 통역을 통해 들었던 그 외국인 렘넌트들이요. 그 현장에 그렇게 깃발 들고 혼자 서 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요게벳이 죽을 줄도 모르는 자기 아들 모세를 목숨을 걸고 갈대 상자에 태워가지고 저 바다 같은 나일강에 왜 떠보냈을까요? 나일강이요, 동네 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강이에요. 한나가 키 끝에야 5살, 6살밖에 안 된 겨우 이제 젖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아예 성전에 보내 맡겨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우리 렘넌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차고 넘쳐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의 음악 이거 이제 유학 간 렘넌트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있는 그 유럽의 한 국가의 한 지역, 큰 동네도 아니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에만 자기처럼 음악으로 유학 온 각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소한 유럽에 음악 유학 갈 정도면 그래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학교에서는 좀 하는 애들이 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조그만 한 동네에 한 지역에 수천 수만 명이 있다라면 유럽 전체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겠습니까? 뛰어난 아이들이.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에 나가보면요. 큰 세상에 나가보면 부딪혀보면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 서밋의 렘넌트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이전에
요게벳이 먼저 영적 서밋이었다니까요. 사무엘 이전에 그 엄마인 한나가 먼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 자녀를 서밋으로. 그 이전에 요게벳이, 한나가, 이세가, 사무엘이 먼저 영적 서밋이었다니까요. 영적 서밋한테서 영적 서밋이 나오는, 제자한테 제자가 붙는 겁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 시작이요. 예배가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어쩌면 당분간 계속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냐? 뭐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렘넌트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훨씬 코로나가 더 위험하고 질병과 바이러스가 더 창고라는 그런 질병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빠지고, 그럼 나중에 그 시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질병 하나에 전전긍긍하면서 마스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질병에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후대로, 그런 렘넌트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영적 결단 앞에 서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대, 모든 현장과 지역과 시대를 반드시 치유하고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